생물체의 구성과 영양소 볼 거야. 자, 여기 보면 세포부터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있어요. 영양소는 3대 영양소가 있고요. 부영양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단백질은, 지방은 나왔어요. 다 4kcal인데 그램당 지방은 9kcal이라는 거 계산 문제 잘 보도록 하고요. 부영양소 이거 보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요. 검출 반응이 있어요. 용액이 어떤 거 쓰는지, 색깔은 어떻게 바뀌는지 암기해야 되겠죠.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사람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A는 여러 조직이 모여 이루어진 단계예요. 여러 조직이. 이건 뭐죠? 위인 건 아는데 얘를 뭐라고 그러냐고. 앞에 볼까? 세포예요. 세포, 조직, 세포가 모여서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가 돼요. 구성 단계는 맨 처음에 세포, 그지? 세포, 얘가 뭐라고? 조직, 세포,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기관계, 개체, 그죠? 그러면 답은? 그죠? C. 식물에서도 볼 수가 없죠. 기관계. 자, 볼게요. 답은 3번이었는데, 기관계는 식물체에서는 볼수 없고, 동물체에서만 볼수 있는 구성 단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관계 보도록 하죠. 옆에 유제 1번 볼게요. 유사 문제예요. 유사 문제의 준말이 유제죠. 옳은 것은 기관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체에서만 구성 단계에서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말은 그죠? 각 학교 출제 잘 되겠죠? 이거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앞에 보도록 하자. 기관계는 연관된 기능을 하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특정 역할을 수행해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각 기관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폐, 공파, 심장 등은 여러 조직이 모여 일정한 형태와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기관이에요. 여러 조직이 모여 있어요. 사람 몸의 구성 성분이에요. 옳게 짝지은 것은 볼게요. 일단 물이 제일 많아요. A는 물이에요. B가 뭘까요? B가 그 다음으로 많죠? 그죠?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지방인가요? 지방이에요. 그 다음에 무기염료. 답은 3번 되겠네요. 그러면 A, B, C, D까지 갔어요. 요게 뭘까요? 이거는 뭘까요? 앞서 볼까요? 무기염료예요. 무기염료. 물, 단백질, 지방, 다음에 무기염료.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먼저가 아니라 무기염료예요. 무기염료 이런 거죠. 무기염료의 종류. 철, 칼슘인, 나트륨, 칼슘인. 우리
식물 비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원장님이 식물에 어저께 찍었다. 실제 비료를 찍은 건데 이게 왜안 뒤집어지니? 질소, 인산, 칼리, 고토, 칼륨인가? 밭에다 주려고 임마. 밭이 아니라 언제 화분에다 주려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 이게 무기염료. 알겠죠? 그냥 막 주면 죽어. 막 주면 죽어.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 희석해서 조금씩 줘보면 되겠죠? 비료를 너무 많이 주면 일단, 너무 많이 주면은 삼투 현상 때문에 죽어요. 삼투압 때문에 다, 물다 빠져나와. 바깥에 가다 너무 세면. 일단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죽이면 완전 바보고. 그거는 일단 안다고 쳐도, 그죠? 너무 뭔가가 많으면 안 돼요. 사람 몸을 구성하는 거 아닌 거는 뭐죠? 이런 거 없었죠, 아까. 그죠? 3대 영양소예요. 3대 영양소인데요. 옳은 것은 보이나요? 3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있잖아요. 아까 다 4kcal, 4kcal, 9kcal 다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돼요. 답은 일단 이세 개예요. 읽어볼게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가장 높은 열량을 내는 것은 지방이에요. 지방. 1g당 9kcal예요. 몸의 주요 구성 성분 중에 성장기에 특히 많이 해야 되는 건 단백질이고요. 피부 밑에 저장돼서 체온 유지하는 것은 지방이에요. 3대 영양소의 공통점을 모두 골라보래요. 몸을 구성하죠. 생명 유지에 필요하죠. 3대 영양소는 모두 몸을 구성하는 성분이고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바이타민. 아, 적으면 안 돼. 바이타민, 스타이로폼. 바이타민, 임마.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이타민이래잖아. 스티로폼. 교과서에서 그렇게 하잖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된다. 알았죠? 교과서에서 하라는 대로 해. 중에. 녹화하고 있어. 창피해. 이두 개의 바이타민하고 무기염료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뭘까요? 부영양소죠. 4번이죠. 바이타민 무기염료는 부영양소예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생리작용을 조절해요. 둘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해야 돼요. 부족함은 결핍증이 나타나요. 옆에 문제, 유제물. 부족함은 결핍증, 여러 가지 기능, 에너지원으로 구성 성분도 아닌 것은 그죠? 바이타민.
부족함은 결핍증. 에너지원 몸의 구성 성분도 아니에요.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하는 거예요. 비타민. 며칠 전에 비타민 D를 샀죠? 응? 여기에는 비타민이 들어있었죠. 여기요. 팔지 않는다. 돈만 먹겠다. 여기 하나는 비타민이고요. 하나는 들어. 뭐라고? 이건 오메가3고. 한참 전에 샀구나. 내용이 그죠? 비타민 D죠? 바이타민. 미리 안 알아도 돼. 네. 고함량이라는 게 있어요. 고함량. 그지? 옥션이 잘못했지. 저렇게 시험 문제 쓰면 틀려요. 뼈 형성과 유지, 골다공증. 칼슘과 인이 흡수되는데 필요하대. 그죠? 연질 캡슐 알죠? 말캉말캉한 캡슐 있잖아. 빛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 그 있잖아, 알약같이 생겼는데 약간 말랑말랑한 거. 그 안에 치장들 있는 거. 액체 주로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 오메가3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아, 그거 말고, 그거 그 알약처럼 생겼는데 막 말고. 엄청 투명한 거. 말랑말랑한 거 있잖아. 막 색깔별로 있는 거, 노란색, 보통 노란색. 예를 들면, 얌체공처럼 생긴 거. 그 있잖아, 알약 안에 액체 야, 그냥 너 이렇게, 그냥 알약을 땅바닥에 튀기면 튀겨져? 근데 저거는 좀 세게 하면 튕기지. 들어있는 거. 아, 뭔지 알겠다, 알겠다. 그거 터트려 먹으면 대박이지. 맛이 없겠지. 그림은 어떤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얘네 앞에서 세 개를 봤어요. 색깔 변화가 이렇게 돼요. 실험 결과로 이 음식물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옳게 짝지은 것. 이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하고 뷰렛 용액, 수단 3 용액, 베네딕트 용액을 그죠? 외워야 되겠죠? 자, 일단은 얘가 무슨 색깔이에요? 청남색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황적색이어야 되고요. 보라색이고요. 선홍색이어야 돼요. 아까 반응 없음 뭐 이런 게한두 가지 정도 있었죠? 지금 황정색색 보라색? 선홍색? 선홍색이 뭐니? 선홍색하고 보라색이 있었어요? 그죠? 단백질 지방이 있었던 거죠.
수단삼농에 그죠? 뭐야? 5번? 단백질. 단백질은 보라색. 그죠? 단백질은 보라색. 지방은 뭐예요? 선홍색. 알겠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뭐예요? 녹말은 청남색. 그 다음에 포도당, 엿당, 당분은 황적색 하시면 되겠네요. 외워? 외워.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시험을 안 보고. 근데 나는 옛날에 다 맞췄었던 것 같아. 이런 기본적인 문제는 틀리면 이상한 거야. 그죠? 맞죠? 어? 베네딕트 용액이에요. 포도당이 황적색이었어요? 베네딕트 용액. 다시 한번 봐. 베네딕트 용액 황적색. 포도당 엿당이요. 여기에 있네요. 포도당, 엿당, 젖당은 나타내지만 설탕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데. 얘가 다당류랑 단당류잖아요. 그 차이인데 나도 뭐 그 정도만 보도록 하죠. 소화를 많이 시켜놓은 거야. 자, 자, 거기까지 봤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동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볼까요? 일단 몰라도 이렇게 짧은 거 두 개는 아니야. 그지? 왜 그럴까? 이렇게 기다란 것 중에서 고르셔야 되고요. 출제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의 답은요. 5번에 많이 가 있어요. 5번이에요. 자. 개체는 뭐라고? 개체는 하나의 기관계? 소화기관으로만 돼 있냐 너는? 그죠? 여러 기관계가 모여서 되어 있죠. 사람입니다. 오, 작은 것부터. 단을 나가다. 단을 나가마. 얘가 기, 얘가 뭐라고? 아니, 얘가 뭐라고? 순환하는 거는 순환계네요. 기관계예요. 기관계. 얘는 뭐죠? 조직. 얘는 뭐죠? 세포. 얘는 뭐죠? 심장. 지금. 개체. 때려주고 싶죠? 사람 몸을 구성하는 단계가 틀립니다. 자, 얘는 얘부터 할게요. 얘는 뭐지? 아니 세포. 결합 조직이. 그다음. 입안 상피는 얘도 상피 조직이에요. 감각 신경은 감각 조직이죠. 신경 조직. 위는 기관. 그죠? 알겠죠? 틀린 거 써. 3번.
자기로 똥 싸? 뱀을 배설을 담당해? 진짜? 단은 산소를 흡수하고 아 그죠?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기체 교환을 담당하죠. 그죠? 기체 교환을 담당. 영양소가 하는 일 틀린 거. 3번. 그죠? 세포를 구성하고요. 몸을 성장하게 하고요. 에너지를 공급하고요. 상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요. 세균을 제거하지 않아요. 세균을 제거하는 것은 혈액의 기능이래요. 영양소를 두 부류로 했어요. 기준. 네 글자. 네 글자. 그렇죠.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고 안 되고. 알았죠? 에너지원. 네 글자가 키워드였어요. 얘네는 영양소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그죠? 애들. 몸을 구성 생리작용 조절하는 부영양. 사람 몸속에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모두 골라와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지방, 녹말, 포도당, 아미노산. 그렇죠. 일단은 얘 무기이고요. 그죠? 맞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하라는 거예요. 철, 칼슘, 나트륨은 무기염료예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이고요.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에요. 알겠죠? 이건 탄. 이건 단. 오, 단. 오, 멋있죠? 사람 몸을 구성하는 영양소. 일단 머리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무기염류가 있었고요. 탄수화물이 그지? 무기염류보다 뒤쳐졌었어요. 그죠? 단백질이 많고요. 그러니까 고기가 많잖아. 삼겹살 사면 빨간 게 더 많잖아. 하얀 거보다. 그죠? 꼭 잡으면 물이 나올 거고요. 거기에 무슨 탄수화물 있겠어. 그지? 맞아? 고기에 탄수화물 있냐? 삼겹살에? 밥 들어있어. 없지요. 고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고기예요. 고기. 맞죠? 쉽지? 빵에 많이 들어있어. 섭취량이 많은 비만,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바꾸어 피부 밑에 저장돼요. 그죠? 단백질이에요. 옳은 것은. 3번이에요. 단백질의 열량은 1g당 4kcal예요. 탄수화물하고 같아요. 탄수화물하고 같은 거. 글리세롤은 지방이래요. 응? 지방의 구성성분. 사람 몸의 구성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물이에요. 물. 청소년기에는 많이 먹어야 돼요.
청소년은 비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비만은 나중에 빼면 되고요. 일단은 키를 키워야 돼요. 그죠? 키를 키워야 돼요. 그냥 식품의 포장지에 쓰여 있대요. 이렇게 위 식품 300g을 먹으면 열량이 얼마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새끼들은 열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여기에서 얘가 뭐라고요? 9kcal죠? 맞아요? 얘는 4씩 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하면 되겠죠? 공식을. 얘 더하고, 얘 더하고. 그죠? 그럼 뭐죠? 4, 9, 30, 36 더하기 64 더하고 붙기 8, 9, 72예요. 그럼 뭐죠? 170. 얼마예요? 뭐라고? 64, 24. 미안해요. 뭐죠? 100. 132인데, 얼마, 이거 100g당이에요? 근데 얼마큼이라고 그랬어요? 300이 어디서 있어? 300g이죠? 곱하기 3은 이거예요. 이런 거는 나오겠죠? 네. 위의 식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것은 무기염료들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무기염료잖아요. 포카리 스웨트에 들어있는 거, 그지? 있잖아. 그 옆에 뭐 나트륨, 뭐 칼슘, 뭐 칼륨, 뭐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뽕가리 스웨트. 그죠? 쉽게 얘기해서 비료탄 물이랑 비슷하죠? 아까 보여줬던 거랑? 그죠? 식용유, 땅콩, 버터에 공통적으로 많이 포함된 영양소예요. 뭘까요? 일단은 했잖아. 했잖아, 1번. 모든 것을 골라라. 물에 살 9kg니까 뭐예요, 일단은?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지방이죠, 일단. 그지? 물에 잘 녹지 않음? 3번. 버터 지방 아닌가? 아, 3번. 이거, 이거. 또. 이게. 몸 구성 비율이, 이건 탄수화물 얘기하는 거죠? 얘는? 바이타민 앤드 무기염류를 얘기하는 거죠? 바우아우? 너네 바우아우 아니야? 들어봤는데? 몰라? 나라 이름이에요? 아씨, 세대 차이 나네? 바우아우? 들어봤는데? 그 귀여운 애를 모른단 말이야? 네? 파우 처음 알아봐. 난 파우파우 나와봐. 걔 뭐야? 몰라? 옛날에 뭐 개그 투맨씨가 나왔던 하우 처음 알아봐. 하우 처음? 이 몰라 이거 이거? 네. 만화 몰라? 바우아우? 바우아우. 바우아우. 뭐 걔가 신기하게 생겼어. 한 점만. 양쪽은 다 있으면 판단돼. 이거 바.
저 이빨 저 이빨 아니에요. 그 돼지 있음? 좀 죽겠다. 좀 죽음. 이게 바오바오야. 이 만화책 있잖아. 저 낙하산에 보시라 그랬으면 죽음. 아니 이걸 모른단 말이야. 바오. 도시락 거는 먹고 산. 어 뭐야? 답은 3번이요. 바이타민인데요. 틀린 것은 본 사람 혹시 못 봤지? 저요. 답이 뭐야? 1번이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죠. 수용성 바이타민, 지용성 바이타민. 섭취량이 부족하면 결핍증. 적은 양으로 몸의 여러 기능을 조절해요. 결핍증. 각기병. 각기병이 아니라 뭐예요? 빠꾸. 야맹증. 보셨어? 이 눈깔처럼 생겼잖아요. 눈깔. A자가. A자 눈깔처럼 생겼어요. 이 괴혈병은 사람의 입처럼 생겼잖아요. 입. 괴혈병. 괴혈병이네요. 피나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구루병. 구루병이 그 머리 아픈 거 아닌데. 그 다음에 구루병 뭐가 아니야? 살 이상하게 파인. 아 맞아 파인 거 빨간색 조금. 자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구루병. 불임증은 임신 안 되는 거예요. 불임증. 여자에게 비타민 E를 많이 보냅시다. 아 종합 비타민을 먹이면 돼. 입 모양 괴혈병 알겠죠? 구루병도 보여주세요. 구루병. 나 오늘 여기에서 갑자기 피추 터치는 이제 아니 가끔 여기에 뭔 살짝 뜯건데 피 터는 건데 뭔가 살이 갑자기 뜯겼어. 어떻게 된지 뭐 낫길래 손가락 오면 툭툭 뜯어 터졌어. 비타민C가 부족해. 혈류 혈변이 지금 비타민C가 뭐가 들어있지? 구루병은 뭐지? 그리고 저기 옛날에 그거 걸렸다며 옛날에 배 생활하던 사람들 있잖아. 선원들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그거보다 뭐 더 오래 걸렸을 때 만약에 일제시대라고 해봐. 그때 이항선 같은 거 왔다 갔다 하고 했잖아. 장거리 뛰었잖아. 야채가 없잖아. 저런 거 걸리고 막 죽고 그랬대. 괴혈병이요? 응. 이... 아니 괴혈병이다. 괴혈병, 부르병. 그럼 시거리 갑시다. 안 되겠어. 이빨을 잡아봅시다. 중에 다 이긴 거야 저거? 진짜 좋겠네. 뼈 감소증이 이래 돼서 무섭네. 오, 지금 무섭다. 난 다리 걸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도 걸렸어. 나도. 애기들한테서 나타난 데잖아. 두개골에 뼈가 얇고 물러서 손가락으로 누르면 무섭다. 숨구멍이 다쳐요? 뭐라고? 뭐 손가락 구루병이 뭐야? 손가락이 손가락을 딱 누르면 내가 들어왔다 나왔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자.